그렇게 생긴 구구단은 할수 있는 거야? 응, 할수 있어. 아, 그래. 그러면 3학년 거 알려줄게. 나 원래서부터 3학년 거 하고 있었는데. 3학년 나눗셈. 요렇게 생긴 나눗셈도 해본 적 있어? 좋아요. 그러면 2학기 곱셈으로 가볼게요. 요렇게 생긴 곱셈. 오늘부터 이거를 얘기할게요. 여기 있는 곱셈을 하는 방법은 먼저 2를 쳐다봐 주세요. 여기 있는 423 곱하기 2할 거예요. 423 곱하기 2를 할 거란다. 그러면 2랑 3이랑 곱하면 6이에요. 그다음에 2랑 2를 곱하면 4예요. 이렇게 곱해서 밑에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2랑 4를 곱해서 8이 됩니다. 이렇게 밑에다 적어요. 그리고 빈 밑에? 칸을 0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6이랑 0이랑 0이랑 더해서 여기다 써주세요. 오빠 그러면 잠깐만. 잠깐만 나 그러면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봐. 이거 어떻게 해주지? 잠깐만 이거 그러면 내가 이거 아빠 근데 이거 내가 그거 해야 돼? 그거라는 게 뭐야? 내가 그 뽑아야 돼? 뽑아야 되냐고? 어 그거는 그거 조금 이따 뽑아야 돼? 하고, 종이랑 연필 가져와서 직접 그 위에 이제 풀어봐. 종이와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지금. 준비. 잠깐만 나 연필이 없어졌어. 잠깐만. 이거 이제 쓰면 돼? 자, 한 번만 더 들어보고 나서 써라, 소유라. 한 네. 번만 더 해볼게요. 자, 2랑 2를 곱해서 4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2랑 4를 곱한 다음에 8쓴 다음에 0이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 2랑 3이랑 곱해서 6이 됐죠? 그러면 비어있는 칸은 0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4랑 0이랑 0을 더하면 4, 8이랑 0을 더하면 8, 그리고 6 혼자 있으니까 그냥 6 이렇게 말해서 684라고 한답니다. 알겠니? 그래? 그래. 그러면 10번을 한번 스스로 해볼게요. 자, 혼자서 10번을 풀어보자. 종이랑 연필을 가지고.
했어. 자, 뭐라고 했어? 639. 그렇지. 잘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자, 세 자리 수란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진짜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세 자리. 자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세 자리 수라고 하고 그리고 곱하기 한 자릿수 그러면 밑에 하나가 있어서 한 자릿수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23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23은 몇 자릿수이게? 이툴 그렇지. 두 자릿수 이렇게 불러요. 두 자릿수라고 자릿수. 불러요 이거? 23은 두 자릿수입니다.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네 자릿수, 다섯 자릿수 이렇게 불러. 5자릿수밖에 없어? 여섯 자릿수도 있지. 일곱 자릿수, 여덟 자릿수, 끝이 없어. 계속 얘기할 수 있어. 전자리수 그렇게 쉽지?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니? 이제 다 배웠는데 어때? 어려운 거 알려줘. 같이 다 해결. 어려운 거? 이거 혼자 할수 있겠어? 어려운 건 같이 해줄게. 네. 풀다가 어려운 거꼭 얘기해줘. 자, 2번, 5번, 8번, 11번을 풀어보자. 네. 네. 종이 위에 풀어보자. 지금 소년이 왜 이렇게 소리 질러? 몰라.
460. 지금 누구를 얘기한 거야? 2번. 어디 보자. 2, 4, 8. 2, 3은 6, 2는 4, 468. 이렇게 나왔어요? 5번은 어때? 5번 아직 안 했어. 그럼 5번도 도전해 볼게. 아빠, 나 정답 다 했어. 전부 다? 와우. 5번은 얼마, 뭐가 나왔지? 484. 아, 맞아요. 그 다음에 6번, 아, 8번은? 102, 아니, 이 뭐래. 246.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11번은? 824. 아, 잘했어요. 굿. 다 매양입니다. 굿. Very good. 네, 잘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잘할 수 있겠죠? 아, 우리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다음으로. 오케이. 아, 이건 방금 다 했던 거구나. 이거 넘어갈게요. 오케이. 오늘 하려고 하는 게 너무 쉬우면, 아, 그거는 쉽습니다. 이렇게 꼭 알려줘. 그러면, 네. 아, 다른 걸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 자, 이런 이제 네, 사람을 이거 내가 보면, 쉴지. 근데 내가 이거 쉴지 안 쉴지 잘 몰라. 자, 한번 볼게, 그러면. 해보다 보면 아마 느껴질 거야. 하다 보면은 느껴질 거야. 9번을 만나면은 그러면 해솔레 9번을 만나면 너가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게 좀 편하거든. 나는 이렇게 하는 습관이 있어요. 2, 3은 6, 2, 1은 2, 2, 3은 6 이렇게 푼답니다. 쉽다. 이거 쉬워요? 그러면 3, 17번도 마찬가지 322 곱하기 3을 하게 되면은요 3이 6, 3이 6, 3, 3은 9 이렇게 끝내요. 쉬워요. 쉬워요. 그러면은 2번과 10번과 18번을 직접 한번 해볼까요?
아니, 오케이. 이번 거 10번만 먼저 해보자. 두 문제. 네. 정답. 정답, 얼마? 669. 600. 3, 1은 3, 3, 2, 6, 3, 3은 아빠. 9. 어? 아빠가 669. 10번 하라 그랬잖아. 아, 2번과 10번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는데, 뒤에만 들렸나 봐. 일단, 669 맞아요. 잘 됐어요. 다른 것도 자신 있죠? 네. 그, 좋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이제. 오케이. 자, 지금은 아까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아까랑 조금 달라요. 새로운 거니까 잘 들어봐.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어. 그지? 들어보면 좀 느낌이 올 거야. 97에? 오, 이 고치래? 뭐야? 내가 미안해. 아까 어떻게 됐어? 자, 9 고치래. 곱하기 7에 63 이렇게 적어요. 9 7에 63 이렇게 적어요. 그 예스, 예스. 다음에 빨간 분홍색 9와 분홍색 7을 보면서 이제 분홍색 9와 분홍색 7을 보면서 말합니다. 9 7에 63. 이렇게 한칸 띄고 옆에다가 적는 겁니다. 일부러. 네, 97에 아빠. 63. 이번엔 파란색 9와 파란색 6을 보면서 여기 한 칸을 더 띄워놓고, 한 칸씩 띄워놓고, 50, 96에 64. 이렇게 적어줘요. 54. 한칸 일부러 띄고, 54.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3이랑 이 라인에 있는 걸다 같이 적어주고요. 네. 6이랑 3이랑 이 라인에 있는 것을 다 같이 적어주고요. 네. 6이랑 4, 이 라인에 있는 것을 다 같이 적어주고요. 오케이. 10, 요 6이랑 4를 더하면 10이잖아. 10 알죠? 10. 10을 이렇게 적어요. 1이랑 5랑 더해서 6이 됩니다. 끝. 그렇게 적어요. 그럼 6천 93. 93, 6,093. 한번 더 해볼게요. 네. 5랑 7이랑 곱하면 얼마? 57에 35. 35. 57에 35. 그 다음에 5랑 8이랑 곱하면 얼마? 오랑 팔이랑 40. 그렇죠. 40. 그다음에 한칸더 가세요. 한 네. 칸더 가서 한칸 5랑 더 6이랑 갔어요. 곱하면 얼마? 오랑 곱하면 30. 오케이, 그렇게 합니다. 나 고고단 뗐어. 잘했어. 그다음 여기 있는 거를 다 더하기 해서 혼자 한 명밖에 없네. 한 명밖에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오고요. 여기 두 사람 있네요. 다 더하기 해주면은 3. 여기 두 그냥 사람 3, 더하기 해주면 4 4. 더하기 0은 4. 여기 3 혼자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3, 3입니다. 끝. 3,435. 그렇게 돼요. 나 10번 한번 혼자 해볼래. 한번 스스로 도전해보자. 오케이. 힘내. 네.
다 됐어.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말해봐, 말해도 괜찮아. 이걸 어떻게 말하지? 일단 숫자가 뭐뭐 있어? 634536. 6, 3, 4, 5, 3, 6? 이렇게 많아요? 응. 이게 일, 10. 잘못됐나? 자, 일단 한국말로 읽는 방법은 1, 10,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부르거든요. 내가 그렇게 많이 했어. 60, 나 너무 읽는 잘못했다. 방법은 63만, 여기 다 만이기 때문에 63만 4536 이렇게 읽어요. 63만 4536 이렇게 읽어요. 숫자 읽는 법을 같이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알겠어. 근데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6이 보이면 다 더해서 6. 3과 5를 더하기 해서 8. 4와 3을 더하기 해서 7, 그리고 6이 혼자 있으니까 6, 요렇게 써요. 6786, 요렇게 읽으면 돼요. 6786. 여기 1의 자리이긴 한데 읽지는 않아요. 이 1이란 글자를. 하지만 이 글자는 다 읽어요. 6786. 이렇게 읽습니다. 끝니. 어려웠나요? 조금 어려웠잖아. 좋아요. 그러면 네번더 연습할게요. 어렵게 연습하면 금방 좋아질 거야. 한번 더. 6이랑 5를 곱해서 6, 5, 30. 6이랑 6을 곱해서 6, 6에 30. 6, 6이랑 4를 곱해서 6, 4, 20, 4. 이렇게 한 칸씩 비워두고 적어주고 비워놓고 적어주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야, 기술. 이 기술을 사용하면 곱셈을 금방 잘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자, 이제 0, 0, 0, 0 아래쪽에 있는 걸 전부 다 더하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답이 무엇입니까? 0. 3과 6을 다 더하기를 해주세요. 답이 무엇입니까? 9. 3과 4를 다 더하기를 해주세요. 답이 무엇입니까? 7. 2를 더해주면은 답이 그냥 혼자서 2. 그래서 정답은 2792예요. 이해 갔나요? 한번더 해볼게요. 한번 더. 여기서 이제 8이 16, 8이 16 이렇게 적고요.
87에 56, 84, 32. 한칸 비워두고 적어주고, 한칸더 비운 다음에 또 적어줍니다. 이 규칙 따라 할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6, 요 라인에 있는 거를 다 같이 다 적어주세요. 아니, 더해주세요. 그러면 6입니다. 이 라인에 있는 걸다 더하기 하면 7입니다. 이 라인에 있는 걸다 더하기 하면 7이고요. 여기 있는 3을 싹 더해주면 3이 돼요. 정답은 3776. 이렇게 읽어요. 3776.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하는지 혹시 따라할 수 있겠니? 마스. 예스. 좋아요. If you can do that, then please follow me. Do it yourself. Please do it by yourself. 이거 직접 한번 오케이. 해보자. 네. 아빠, 아니, 아직 10일 남았고.
됐니? 아니야. 아빠, 어? 나 칠당에 7이랑 7 까먹었어. 77에, 77에 49예요. 다른 것도 까먹은 거 있으면 얘기해줘. 같이 도와줄게. 다 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게요. 4, 7에 28. 또 4, 6에 잠깐 뛴 다음에 24, 24. 4, 3. 잠깐 뛴 다음에 12. 12. 그렇죠. 그러면 8 아래에 있는 걸다 더해서 8. 8. 2와 4와 그 아래에 있는 걸싹 더해서 6. 6이야? 나 8인 줄 2 알았는데.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아빠. 0은 6. 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하기를 하는 거야. 더하기. 더하기 2 더하기는 4. 여기 혼자 있는 거는 1. 끝. 나 6만 틀렸어. 그러면은 다음엔 조심해. 한번더 할까요? 77에 49, 27에 14, 40. 37에 나 거꾸로 했네. 21입니다. 나 거꾸로 했다. 숫자를 9고요. 거꾸로 여기 했어. 다 더해서 8이고요. 요걸 다 더하면 2고요. 그 다음을 다 더하면 2가 되죠. 아, 틀렸다. 하지만 하는 방법을 알수 있겠어? 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얘도 할수 있겠어요? 이거 지금 연습 한번 해볼까? 이제 이게 마지막이야, 오늘은.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주면 되고요. 오늘 소율이가 연습할 웹사이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오늘 소율이가 아빠랑 공부한 거는 자, 일일수학이라는 사이트에
3학년에 2학기 곱셈에 세 자릿수, 한 자릿수, 그리고 올림 있음 보이죠? 그죠? 올림 있음. 이세 자릿수, 한 자릿수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홈워크는, 오늘 과제는, 이 사람들 다시 풀어보기입니다. 알겠죠? 이 사람들 종이 위에 풀어서 나한테 보내주면 돼요. 다 풀어서 보내주기. 매일 한 장씩 하는 거예요. 매일 한 장씩. 보내주는 방법은 언니들이 알고 있어. 폰으로 PDF를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거든요. 스캔해서 PDF를 만든 다음에 보내주세요. 알겠니? 지금 이거 4개 지금 풀어보자. 궁금한 거는 물어봐. 궁금한 거 헷갈리는 건다 물어보세요. 같이 해주겠습니다. 잠깐만, 아빠, 나 이거 조심히 종이를 다 써가지고.
됐니? 아니, 지금 하고 있어. 힘들어? 아니, 괜찮아. 아, 괜찮아.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헷갈리는 거 물어봐도 돼. 헷갈리는 거? 이게 12가 나왔는데 몇 번에서? 12번째에서 12번 12번에서 12번 이렇게 부르는 거야? 12번 12번에서 좀 걸리는데 3, 4, 12가 나왔거든? 3, 4, 10이라, 3이란 글자는 없는데, 3, 4, 12가 어떻게 나온 거야? 뭐야? 아, 9를 말하는 건가? 이거, 구구단 하고 하면은, 하다 보면은, 36, 54, 앞에 글자는 50, 36 앞에 글자, 54 뒤에 글자 이렇게 합해야 되잖아. 맞아.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는 같은 자리에 있으니까 더하기를 해줘야지. 근데 그 고개가 걸려서. 걸린다. 뭐가 걸리는지. 3 더하기 4를 7이라고 말하는 게 걸린다. 이런 뜻이니? 응? 3, 3, 3, 6, 3, 4, 5, 3, 4, 더하기야, 12, 더하기, 소율아, 더하기. 3, 곱하기 아, 아니야. 더하기. 더하기야. 4 더하기야. 더하기요? 뭐두 개는 이제부터 곱하기 아니야. 네. 5 더하기 8은 13. 이렇게 위에다 하나 더 적은 다음에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적어요. 괜찮니? 내가 이거 9번 했거든? 2244. 2244는 누구를 말한 거죠? 8, 아니 9번.
9번. 확인하자. 7, 8에 56, 7, 4, 28, 뭐야, 7, 4, 56이었어? 21, 6, 1, 1, 2, 1, 4, 2436. 틀렸다. 7, 8에 56. 이렇게 나와야 돼요. 7, 예. 4, 28, 7, 네. 3, 얀. 그다음에 7, 3, 21.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6번도 말해보자. 아빠 뭘 말해? 6번의 답도 얘기해보자. 6번. 아, 6번. 7,063. 7063 확인해 볼게요. 9, 4, 36, 7,634. 7634, 7634 확인해 볼게요. 여기는 4고요. 5랑 6을 더하기 해주면 11이죠. 5랑 6을 더하기 하면 11이죠? 그 다음에 1이랑 3이랑 2를 더하기 하면 6이죠? 그리고 7 혼자 있으니까 그냥 11이 어떻게 7입니다. 나와? 아빠 11이 어떻게 5 나온다고? 더하기 6은 11. 이렇게 생각했어. 아, 알았어. 5 더하기 6은 11. 이렇게. 자, 5, 4, 20, 5, 7에 35, 5, 4, 20. 그럼 2370 끝. 이렇게 나왔니? 내가 2,560이라고 했어. 자, 그리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자. 2랑 5를 다 더하기를 해주면 7 나오죠? 그 이랑 다음에 3이 3이랑 되는데, 0을 너는? 더하면 3이 나오죠? 나는 이랑 3이 되는데, 이랑 3? 2랑 3이 됐다고? 응. 그러면 4, 5, 20이라고 안 쓰고 2라고 쓴거 아니야? 4, 5. 아닌데 20이라고 썼는데. 그러면 20이 이렇게 써줘야지. 35는 이렇게 써지고 20은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써졌어요? 아니요. 한칸 비우고 또한칸 비우면서 그 앞에 글자를 쓰는 거예요. 네.